안녕하세요. 골카트리브의 타이거 맥킬로이 탄혁입니다. 2024년 KLPGA 첫 대회 우승자이자 모자를 벗었을 때 더욱 아름다운 골퍼 김재희 프로를 만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님. 작년과는 너무나도 다른 위치로 시즌을 시작하는 중이시죠? 네. 물론 그 이유는 바로 경기 훈련의 결과물인 우승을 시즌 시작과 동시에 수확하셨기 때문인데요. 네. 근데 엄청 바쁘실 텐데 저희처럼 3만 5천 명밖에 안 되는 하코 유튜브 채널에 KLPGA 대회 우승자께서 선뜻 응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혹시 평상시에도 여러 팬분들이랑 이렇게 소통을 자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저희 팬클럽 회원들이 피터팬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피터팬분들하고 항상 갤러리 하시는 도중에도 막 말하고 시합 전후로도 되게 일상 대화 많이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자, 그럼 시간 관계상 김재희 프로님께 궁금했었던 질문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6학년 때 처음 골프를 시작하셨다고 좀 늦은 시작이었는데 그만큼 연습을 열심히 하셨는지? 솔직히 제 스스로가 저는 재능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처음에 골프를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연습을 안 해서 전문적으로 배우는 프로님한테 그만두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연습을 처음에 안 했었는데 중간에 스파르타 프로님한테 한번 들어가고 나서 성적이 갑자기 엄청 좋아지면서 그 이후로 연습량도 많아지고 스코어도 좋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본인 스스로 골프 선수가 돼야겠다라고 결정을 한 건 혹시 몇 살 때였는지? 솔직히 내가 골프 선수로서 성공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처음엔 하진 않았고 그냥 남들 공부하는 것처럼 저는 그게 골프가 저한테 공부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그냥 계속 치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상비군 선발전에서 상비군을 획득하면서 나도 할 수 있구나, 골프로서 성공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목표 승수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부모님? 제 제일 큰 목표가 상금왕과 대상인데 그냥 올해 상금왕과 대상을 하기 위해서는 5승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 목표가 상금왕과 대상이기 때문에 저도 5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민지 프로 긴장해야 되겠네요. 보니까 예. 일반 대회보다 이 메이저 대회에 좀 포커싱을 더욱 하실 의지는 있으신지요? 물론 메이저 퀸이라는 타이틀도 정말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대상과 상금왕에 더 큰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메이저 시합에는 딱히 메이저 퀸이라는 타이틀에 달아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빠른 2승을 이루고 싶습니다. 3월 12일자 기사로 확인한 결과 세계 랭킹 107위예요 현재. 네. 현재 프로 같은 경우는 반드시 LPGA로 진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계획이 있으신지 알려주실 수 있어요? 그래도 한 번쯤은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한국에서 탑을 찍고 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분명한 답변 내주셨습니다. 예. 한 기사에 김재희 프로께서 BTS 지인이 본인의 이름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억하기 위해서 우승을 하고 싶다. 맞나요, 그 기사가?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프로님의 이상형이 BTS 지인입니까? 네, 제 이상형이 BTS 지인입니다. 일단 외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무쌍을 좋아해요. 무쌍이나 속쌍 그런 얼굴을 좋아하고 그리고 진씨 성격이 약간 남들을 위해 웃겨주는 그런 모습이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그런 부분이 제 완전 이상형에 가까워가지고 많이 팬이 되었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김재희 프로님의 이상형 이제 아시겠죠? 골프 외에 또 다른 취미가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워낙에 골프 시즌 때는 바쁘다 보니까 취미를 이렇게 따로 만들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래된 취미가 있진 않지만 제가 새로 시작한 게 있다면 드럼을 요즘 배우고 있는데
시즌 시작하고 나서는 많이 못 쳤지만 비시즌 때 한 7번 정도 배웠습니다. 좋아하는 음악 장르가 그러면? 전 팝송도 좋아하고 케이팝도 좋아하고 인디 음악 많이 듣습니다. 드럼, 예, 드러머 역할을 또 하시는군요. 자신의 외모가 골프 선수로 장점이 되는지 혹은 또 예쁜 외모로 인해서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 아무래도 제가 지금까지 우승하기 전까지의 성적보다 제가 많이 인지도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에도 제 외모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태어나게 해준 저희 엄마 아빠에게 너무 감사하고 불편한 점은 전혀 없습니다. KLPGA 대회 우승자임에도 불구하고 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거든요. 저의 개인적인 팬심으로 김지혜 프로를 좀 많은 이들에게 좀 알고 싶어서 인터뷰 요청을 그간 계속 해온 것이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짧게나마 좀 강력하게 피력하고 싶은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카메라에 나오는 것보다 실물이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갤러리나 현장 응원 많이 오셔가지고 저 많이 응원하러 와주세요. 자, 요번에 첫 대회 그 우승 인터뷰에서 뭐 눈물은커녕 인터뷰가 너무 화기애애하게 진행돼서 스무스하게 웃고 끝났습니다. 혹시 작년 그 S5일 대회 2등으로 끝난 후에 눈물을 많이 흘리셔서 이번 우승 때는 눈물이 전혀 안 난 게 아닌지? 저번 S5일 시합 때는 정말 많이 아쉬웠는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고 네, 이번 우승할 때도 눈물 한 방울 나지 않더라고요. 원래 눈물이 별로 없으세요? 눈물은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남들 앞에서 많이 안 울고 평상시에도 혼자서 우는 스타일이라 그렇게 카메라가 있을 때 눈물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안으로. 카메라가 제 앞에 있으니까. 그러면 작년 그 S5일 대회 그 안타까움을 이겨내셨던 뭐 방법이나 그런 거 전혀 없으셨나요? 전혀 없었고 오히려 이번 우승 때 그 S5일 시합이 굉장히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선두권이었던 게 처음이었었고 했는데 저번 S5일 때 경험을 함으로써 덜 긴장됐고 더 뭔가 상상도 더 많이 해봤었고 그때 취소가 안 됐더라면 우승하는 막 상상도 혼자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그대로 상상한 대로 된 것 같아서 그때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정말 되게 잘하시네요. 요즘 워낙 또 인터뷰를 많이 하셨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프로님들의 팬분들께 제대로 한마디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피터팬 분들 제가 우승하는 날 정말 손꼽아 기다렸을 텐데 드디어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해외에 있으셔서 다들 아쉬워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국내에서도 우승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해주고 많이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 시즌이 끝난 후에 저희 채널에서 꼭 한 번 더 인터뷰 요청 드리겠습니다. 때는 제대로 된 스튜디오에서 정중히 모시고 싶은데 허락해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자를 벗었을 때 더욱 아름다운 여인 김지혜 프로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이번 대회도 좋은 성적 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